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사고 보상, SNS 및 일부 자동차 관련 사이트 미디어 내용을 보고 듣고 100% 인정하여 나 홀로 결정한 후 큰 낭패를 보시고 상담을 주실 때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수시로 변하고 있어 현직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전손사고란 자동차 보험 담보별로 분류하면 차량 손해와 대물배상입니다. 첫째, 차량 손해, 자차의 경우 전손사고. 자차 절대전손, 화재, 침수, 대파, 도난되어 수리불능 상태입니다. 자차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입니다. 여기서 잠시 유익한 정보, 자동차 보험 특약을 알려드립니다. 자차 신차 전손 확대 특약 가입 시 신차 출고 후 6개월 이내 사고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70%를 초과할 때 수리를 하지 않아도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취등록세 특약 가입입니다. 자차도 전손 처리 시 취등록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물배상, 피해차의 경우 전손사고. 대물배상은 중고차 시세를 보상한도로 합니다. 자차 가입이 되어 있다면 차량가액 보상한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배상 절대전손, 전소, 화재로 전소된 경우 대파사고, 수리불능 상태입니다. 대물배상 추정전손, 자차와 내용은 동일하며 보상받는 내용은 차량대금, 이것은 시세평가액입니다. 그 다음 취등록세, 그 다음 간접손해, 교통비 또는 렌트비를 11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의전손, 확대전손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용으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부분은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파되었으나 수리하기 싫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보험약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면 자차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걱정은 덜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가능하면 자차 보험 가입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차량가액의 60%, 즉 일부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 미가입 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를 받을 경우 보험사의 중고차 시세 평가에 분쟁이 많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해결하여 드립니다. 전손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